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수성새마을공구 이 대구에서 대출을 받은 양문석 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대구 수성새마을공구가 전격적으로 이 양문석의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양문석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놓고 지금 이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이제 실토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수성 통보서를 작성하고 바로 4일날 등기오픈을 발송하겠다라고 수성금고가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양문석에 대한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금고가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서 대출금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양문석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불법으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문석은 그야말로 지금 진퇴양난, 뭐라 그럴까요? 이 사면 초과입니다. 자, 지금 사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양문석 때문에 표가 우르르 떨어지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색채가 어떻게 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문석과 김준혁,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후보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이 사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하나 자, 이재명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자, 전부 다 이재명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전격적으로 자, 이 대출금을 회수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 대출하는 과정에서 자, 김부겸 이 공동선대위원장 이 과거에 총리를 할 때 거기에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핵심 인물 전문 이사를 추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거기 당사자가 지금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연결시켜 준 것 아닐까 이런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현장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불법 대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고소고발이 되면서 나중에 양문석의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 같아 이런 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 수성금고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자가 직접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대부업체의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했다. 자, 편법 대출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4일날 바로 등기오픈으로 환수 조치 통보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금고의 대출금 회수 조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의 검사원은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니까 중앙에는 여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들어가게 되고 또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편법으로 대출하게 되면은 기관 징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기한 안에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 이익상실로 본다. 이게 이제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기한 이익상실. 그래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은 대출 약정서에도 고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약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문석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회와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수성금고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는 해당 금고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 금융기관에서 진행한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먼저 알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 수성금고는 이 같은 절차 없이 바로 환수 조치를 통보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가 관련자들이 이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고리에 이 대출 금액을 6억을 먼저 갚았다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다 언론에 알려져 있고. 자, 그래서 지난 1일부터 4일째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고 중앙회는 오늘, 2일입니다. 어제. 양문석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업체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대출 알선 경위 그리고 대출 후에 이 대출을 한 사업 용도 외에 이 사용한 경위 그리고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지금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해당 업체는 전국에 지점을 둔 대출 모집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성 금고는 양문석 후보자에게 이행한 대출 금액 0.4%를 이 업체에게 대출 이행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업체를 끼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고중앙회 측은 수성금고에 나가 있는 검사팀이 양문석 후보 대출을 알선해준 모집업체를 불러 조사를 했고 자세한 사안 결과가 나온 대로 곧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오전에 금감원에서 급파된 5명의 검사팀도 수성금고에서 양문석 후보의 대출과 관련해서 검사에 착수를 했는데 금감원 검사팀은 앞으로 최대 5일간에 걸쳐가지고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뭐 이걸 들여다보나 마나 이미 이 양문서 쪽에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지금 이 관련된 서류도 사업자 이 관련해서 딸이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금 가운데 19%가 넘는 고리 대출 그게 한 6억 정도 된다는데 먼저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목적 외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에 사용했다고 하는 대출을 이후에 이행했나 서류를 보는데 그 서류도 이미 사업 그 법인이 뭐 이 해체된 그런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새마을 금고는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년 당국이 검사에 나서기 때문에 4.10 총선 전에 검사 결과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 양 후보 편법 대출과 관련해서 자, 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겠다 해놔놓고 이 주택 관련 대출은 엄격하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주택 아니다 해놔놓고 주택 구입에 샀다고 하면은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건에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에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자, 오늘이나 내일쯤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양문석으로서는 이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매 조치 등등에서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갈수록 본인의 이 불리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빨리 사퇴하라 했을 때 사퇴를 했더라면 뭐 이게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미 이 건은 자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양문석의 과거 발언 막말 논란에 이어서 자 이 새마을 금고로부터 이 사기 대출을 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김부겸 이 선대위원장까지 연루되어 있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자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은 갈수록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김준혁 등등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물려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자 이러니까 지금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자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딴 사람들보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재명이 더 심한 경우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다 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 있는 후보자들이 특히나 지금 접전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은 속이 타고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 자 그야말로 김준혁과 양문석이 들어서 망치고 있다. 결국은 이재명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